불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참는다는 게 참 중요해요. 근데 이제 여기까지 잘 참으셔서 또 앞으로도 뭐 어디로 더 험한지 모르겠지만 잘 참으실 것 같고 잘 참겠습니다. 이분께서는 아주 독실한 신자시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면서 잘하실 것 같습니다. 어려운 과정을 겪으시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셔서 늘 기도해 주시고 힘주셔서 네. 여기 다 잘랐어요. 여기 앉으시면 여기 갔다 주변이 다시금 포진하시기 바랍니다. 따뜻한 분 눈앞이시기 바랍니다. 계속해서 더욱 건강하시고 참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져서 이민족에 희망을 주시는 훌륭한 참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선생님 저들 이제 이번에는 잘 되겠죠? 잘 될 겁니다. 지금 제일 어려운 곡이 올라가는 거예요. 바탕이 단단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도 계속 인내 참아야지 등단하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진면님이라고 바탕이 이제 이렇게 딱 하면 안 되니까 신실한 바탕에서 신실면자 노력하면자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못 이기는구나. 그걸 또 조금 하다 보면 좋은 경우가 아니더라고요. 참고 나가는 인내, 진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